고이어는 감방에서 보내야 할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을진 모르겠지만. 살지 왜 못 살아. 내가 몸에 좋은 걸 얼마나 많이 먹었는데. 아이고, 그걸 그냥 때릴 수도 없고. 이씨, 일어나세요. 주먹 좀 쓰는데? 못하는 게 없죠, 제가. 가자. 네. 아니요, 살아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고 움직이시죠. 상처는 있어도 영광은 없다. 출발해. 해장국이나 먹으러들 가자. 이게 아무것도 묻지 말고 그냥 나 좀 조용히 보내줘. 뭐하냐 너? 친구. 예, 저도 경찰인데요. 범인 검거 중에 잠깐 실랑이가 있었던 것뿐이니까 신경 안. 네? 무슨 말씀이시죠? 너 어디다가 신고했어? 예, 저 114. 왜? 중국집 전화번호로 오게? 잘 기억해. 간첩신고 111,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마약신고 127. 마약신고 몇 번? 127. 받아. 예? 내가 서울지역 마약총판입니다. 네 신고 네가 하라고, 이 새끼야. 자. 예, 여, 예, 저기. 아, 예, 저 신고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마약이요. 아니, 제가 죽은 게 아니고요. 아, 이 참. 아, 제가 지금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반 접자. 그럼 이제 약정이들은 다 정리된 건가? 당분간 가로날 일은 없을 거다. 그럼 이번 가명은 누구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번에 그냥 사이코 주자. 왜? 황교사 10년 네가 받았잖아, 가위바위보로. 양심 없어? 야, 사이코, 이번에 네가 받아. 그러든지. 아니, 관심 없으면 나 주든가. 나 4년 넘는데. 뭐 하자는 게야, 지금! 예, 제가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걸어넘긴 황경수의 그놈의 영장을 장검사 당신이 기각시켰다던데. 뭐, 일단 앉으세요, 청장님. 차나 한잔 하시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으시죠. 놔라. 으때 그딴 더러운 손으로 제복에 손을 대고 지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청장님, 말씀이 좀 심하십니다. 아이고, 떡고물이 너무 많이 묻었네. 펜대만 굴리면서 사니까 수갑의 무게를 잊은 겁니까, 장검사님? 여기 종로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남규현 총장님. 총장님 때문에. 그래서 왔어요, 저.
좀 괜찮아? 움직여봐. 참, 아직도 쌍팔년인 줄 아나? 힘이면 다 되는 줄 알아. 참. 잔말 말고 대답이나 해. 장프로 손 괜찮냐고. 예, 괜찮습니다, 선배님. 알았어. 그럼 이제 장프로 수갑 찾아. 선배님! 너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 때문에 묵묵히 일만 하는 다른 검사들까지 싸잡아 미꾸라지 취급당하는 거 더는 못 보겠다. 이제 알 겁니다. 수갑에 묵게. 특검이라. 장검사도 그렇고 경찰 쪽 사람들도 그렇고 인신매매 조직과 연결된 공직자들 이번 기회에 뿌리 뽑자는 게 저희 쪽 의지입니다. 그래서 한 번 벗은 옷을 다시 꺼내 입은 겁니까, 오검사님? 현직에 있는 인물로 수사하기 워낙 조심스러운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은 백수한 놈 필요했겠죠, 뭐. 아, 맞다. 불공. 한 번 맡은 사건은 인정사정 볼 거 없이 흔적도 안 남기고 끝날 때까지 밀어붙인다 계속 불검. 불도저 검사. 맞지요? 이번 사건도 불도저처럼 잘 처리해 주리라 믿습니다. 오 검사님. 근데 청장님,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번 청장님 작품 주연 배우가 누구예요? 뭐 서류상엔 본청 특수범죄수사과라고 나와 있던데 전 그런 부서 들어본 적도 없고 이번 인신매매 조직 소탁만 해도 그래요. 이거 검경합동으로 3년 동안 매달렸던 거 아시죠? 그래도 정리 못했던 애들인데 그 부서 사람들 정확히 3주 만에 청소했어요. 3주. 특수범죄수사과 누가 해도 구성원이 누굽니까? 제가 청장님께 이렇게 직접 여쭤보는 게 말입니다. 제 선에서 알아낼 수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청장님에 대한 예의 때문일까요? 와, 알고 싶은 겁니까? 어쩌면 뭐 제가 도움이 되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나라 수사 구조상 마무리는 항상 검찰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수수사과들이 해결한 사건을 검사님이 매조지 져주겠다. 기소부터 구형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물론 맡겨주신다면요.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그건 내가 아니고 실무자가 판단할 문제라. 누군데요, 헤드가? 오구탁형이라고. 아, 오구탁 반장. 아는 사이입니까? 네, 잘 알죠, 오구탁 반장. 고성 쪽을 시간 다 됐다. 슬슬 정리하자. 네, 금방 가겠습니다, 오반장님. 뭐 급한 일 있으신가 봐요? 아유, 아니에요. 그냥 사건이 하나 터져서. 제가 없으면 일이 안 되네요. 경찰이 저 하나도 아닌데. 정 형사님, 참 좋은 분 같아요. 우리 애아빠 사건 때도 정 형사님 같은 분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몇 주 뒤인가 연락이 왔어요. 애아빠 죽인 범인이 자수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제가. 자수했다는 그 범인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꼭 묻고 싶은 게 있다. 뭘 묻고 싶으셨는데요? 애아빠 죽인 이유. 남편분을 죽인 범인이 그 사람이 말이에요. 그때 일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면 사과 받아줄 생각 있으세요? 사과는 실수했을 때나 하는 거죠. 살인은 실수가 아니에요. 범죄지. 그 사람 용서 못해요.
아무튼 정 여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이제 여기 안 오셔도 돼요. 왜요? 저 내일 퇴원해요. 다시 일 시작해야죠. 좀 더 계세요. 좀 더 치료도 받으시고. 제가 여기 이러고 있으면 돈은 누가 벌어요? 한 달에 100만 원씩 통장에 돈이 들어갈 땐. 무슨 말씀을. 누가 이유도 없이 저한테 돈을 주겠어요? 그 여자 어딨어 지금? 내도 잘 모른다. 통장에 돈만 붙여줘서. 어떻게 된 거냐? 내가 사람 하나를 꼭 죽이겠거든. 뭘 하면 눈 감아줄래? 그 새끼 찾아 죽일 수만 있게 해주면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 그 새끼 못 죽이면 그 여자 다시 못 볼 거거든. 정태수, 당신 왜 자꾸 삐딱선 타는데? 어? 이봐요, 지금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내 지금 또 냅두라고. 네? 오구탁경이, 당신 경찰이야 범죄자야? 여기 왜 왔는지 모르겠어? 쟤들 통제하라고 온 거야. 사리분간 못하는 범죄자들 감시하고 통제하라고 온 거라고. 유경감, 그 자꾸 통제 그러는데 태수가 뭘 어땠는데? 제가 지금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도망을 쳤어? 확인할 게 있어서 여기 왔고 확인을 했으니까 갔잖아. 근데 뭐가 문제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야? 쟤들은 사람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변하든 말든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면 무조건 색안경 끼고 봐야 되는 거냐고. 잘 들어. 너는 과정이겠지만 쟤들은 결과야. 너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동아줄 잡고 잘 올라가려고 일하는 거잖아. 근데 쟤들은 아니야. 손톱, 발톱이 깨지고 뼈란 뼈는 부러져도 참고 이 악물고 지금 기어 올라가는 거라고. 왜? 이제 떨어지면 죽으니까. 다친 손발에 약은 발라주지 못할 망정 죽으라고 떠밀지는 마라. 응? 명색이 공무원인데.